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2월의 첫날,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하루하루 피곤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한 번씩 정말 올려다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떠올리는 앙드레 지드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대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지혜로운 자란 모든 것에 감탄하는 자이다. 네, 삶이라는 눈부신 기적에 오늘도 충분히 감탄하는 저녁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그 세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우리 이정헌 리포님 네.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네,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를 저격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아, 이정헌 리포님 너무 네. 다 좋으신데 네. 이정헌 리포님이 빅잼인, 꿀잼인 모습을 네. 나오지 않는다. 아쉬운 노잼? 목소리가 있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노잼이다. 네. 이런 네. 의견에. 잼이 없다. 그렇죠, 잼. 네. 이런 개그가 딸기, 바로 딸기 지금 문제입니다. 아, 이게 이런 문제입니까? 개그가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박영호 씨.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이정헌 앵커님의 잼을 키워드리기 네. 위해서 열심히 구공분투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오프닝 멘트를 오늘 준비하면서도 옆에서 박예슬 아나운서한테 많이 좀 구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톤도 좀 올려야 될 네. 상황이었고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재밌게 우리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 네. 처음 만들 때부터 약간 정치 시사의 한밤의 연애가 중계 같은 아하. 느낌으로 만들자고 네. 했었잖아요. 너무 그런데 요즘 고품격 방송 그리고 네. 또 무거운 방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프로는 네. 한밤의 연애가 중계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겠다. 다큐멘터리.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뭐 뉴스가 아니고 생활 다큐멘터리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안 되겠습니까? 제가 최초로 KBS에서 네. 진행을 시사 토론 프로그램 네. 진행을 맡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똑같이 PD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기획을 했을 때는 썰전으로 기획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밤샘 토론이나 MBC 백분 토론이 돼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네. 조기 종용됐습니다. 네. 프로 이름이 뭐였어요? 잘 들으세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PD님. 아니 이게 잘 KBS 시사 시사. 그럼 저도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였습니다. 네. 조기 종용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좀 네. 힙하게 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품격이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는 뭐 1회, 2회 그 방송 그 흐름대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함께 해주실 분들 네. 소개도 안 드리고 바로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네. 네, 박예슬 아나운서.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제 오른쪽에 김남구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뭐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우리 허니라이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니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세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로텐더홀에서 밤샘 토론 농성이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좀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서울에 설이 간다고 하니까 세 번밖에 지금 이게 세 번째라고 들었는데 네. 의원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허니라이브 가냐?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럼 이름을 잘 지은 건가요? 지금? 이게 벌써 유명한 네.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서울의 소리도 네. 지금 어제하고 그제 해서 한 1,000명? 2,000명 네, 가까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네. 27.9만인데요. 오늘 98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98만 명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네, 98만 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 346명 들어오셨는데요. 네네. 여러분 오늘 진짜 핵꿀잼 방송을 제가 보장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빨리 허리업 많이 들어와주세요. 네. 그리고 또 박영훈 위원장님 우리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두 남자와 어제 방송을 하고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재밌는 사람인데 네. 이 방송 분위기가 어제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또 오늘은 남국이 형 오셨으니까 네. 재밌게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훈 위원장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미혼이고요. 김남국 의원님도 미혼이고 저도 미혼인 만큼 오늘 좀 재밌게 연애 이야기도 하면서 좀 꿀잼 방송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훈입니다. 아, 박영훈 위원장님 아직 결혼 안 한 거죠? 아, 그럼요. 저 서른 네. 살이에요. 거의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동갑이신... 아, 동갑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 동갑이세요? 아, 주변에 아, 좀... 정말 눈빛 그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눈빛이 이상해지 아니, 형님 눈빛이 야. 네가 서른이라고 이런... 아니, 그... 오, 이게 얼굴이...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네. 보면... 예, 비슷해 보이죠? 서른 살? 29은 아니고 32 정도. 네, 아, 진짜? 천국 가실 겁니다. 아, 네. 아,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네, 앵커로. 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소하겠습니다. 네. 아니 원래 근데 박영훈 네. 위원장님이 지난 작년에 여자친구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설마 올해 지금 이별하신 건가요? 아, 제가 그 김남국 의원님에게 소개팅 받으려고 아. 이렇게 잘. 근데 남국 의원. 그래서 지금 전 여자친구 헤어졌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마트레이드 저도 소개팅 해드리고 네. 서로 다시 안 봐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소개팅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된 건가요 혹시? 오늘 아니, 합의하려고 합니다. 전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네. 금시초문이죠. 이정원 형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오늘 사실은 말을 조금만 하고 뒤로 살짝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빨리. 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을 모시고도 뭐 당연히 정치 현안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이 될 밤샘 토론과 농성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재미가 없군요. 아, 아닙니다. 네. 또 그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연애 이야기도 하고 네. 남국 의원님 장가를 사실 작년에 대선을 이겼다면 가셨을 텐데 제가 못 가서 올해 목표가 김남국 의원님 장가를 한번 보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해 대선이 그럼 있나요? 올해 대선 있을 예정이라고 일부에서 그런 네. 유튜브에 쇼츠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대선을 치르면 우리 김남국 의원님 장가 가시지 않을까. 아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제가 또 혹시나 여기에 또 네. 맞장구 치면 김남국 의원이 뭐 탄핵을 주장했다 또 이런 또 조선일보에 또 아주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었죠. 동의하지 않았고요. 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썸네일에 네. 김남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썸네일 주제를 우리 꿀 PD가 박예슬 아나운서가 협의를 해서 정했길래 저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 그러느냐면 요즘에 그 뭐 결혼을 왜 안 하나? 그렇죠. 나이는 몇 살인가? 뭐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장가를 갈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면 없는데 이렇게 막 옆에서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네. 그 어른들 말씀이 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러시잖아요. 다 공부할 때가 있다. 네. 연애할 때 있다. 대학 갈 때 있다. 군대 갈 때 있다. 결혼할 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으신 거죠? 예,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그 시기를 딱 놓치니까 이거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던 것으로? 그때는 아무래도 네. 뭐 연애할 때는 20대 초중반 뭐 그럼 너무 오래됐는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제 그때가 제일 좋은 거고 네.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고 결혼할 때는 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때가 제일 또 좋지 않나 근데 그 시기를 놓치니까 아니 그 예. 약간 소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님이 모태솔로라고 하는 참 악의적인 소문이 있거든요 악의적이네요 진짜 사실입니까? 그 해명을 해주셔야 네. 돼요 여기서 제가 그 한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네. 저기 저 바깥에 저하고 같이 함께 출연했던 선배님도 계시는데 네. 제가 이동형 미르미디어에 많이 출연하면서 여러 뭐였지 쓰리용거전 아. 그 다음에 또 수다맨 네. 뭐 이런 방송에 출연하면서 형님들께 가진 핍박과 가진 고문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잘못된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요. 아, 그래 만들어진 게 예. 모쏠이다. 네, 근데 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예, 잘 아다시피. 네. 네이버에도 연애 상담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아하.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여전히 제가 연애 상담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남국 의원님께 연애 상담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사연 받았는데 아,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같이 읽으면서 남국 의원님 근데 하라는 네. 대로 했다 시청자분 헤어지시면 남국 의원님 책임지시는 건가요? 물론요.
확실하신 거죠? 책임지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연애 상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뭐 타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칭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칭. 아, 자칭은 아니고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그냥 네. 이제 재미 삼아서 옛날부터 연애 상담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학교 커뮤니티라든지 네. 등등의 여러 유명 커뮤니티에서 연애 상담가로 활동을 해왔고 또 상당히 많은 제 댓글이 공감 버튼을 많이 눌러서 그래서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연애 상담을 하기 전에 사진을 좀 몇 장을 네.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텝 회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김남국 의원님이 그 스포츠 셔츠를 입고 올 것이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저 사진을 좀 봤었거든요. 네, 저도 느꼈어요. 그 스포츠 셔츠가 밤에 빨면 잘 말라가지고 아침에 다시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셔츠였다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옷이잖아요. 네. 네, 하얀색 테두리에. 저게 반팔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네. 그냥 한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여러 개의 사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 안에서도 있고, 아, 예, 예. 네, 공사하는 사진도 있고. 아 정말 저 옷을 많이 즐겨 입으신 모양입니다. 누가 댓글에 이런 글 네, 달아주셨네요. 네. 프로 월드컵 좀 그만 입어요, 의원님. 어떻게 저게 프로 월드컵이신 줄 알았죠? 네. 아,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의원이... 제가 르카프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 르카프. 네, 제가 이제 네. 고향 제 고향 광주에 네. 그 르카프 상설 할인 매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의 2월 상품은 막 80% 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즐겨 입었는데 와 어느 순간 르카프가 제가 감히 소화 못할 정도의 디자인으로 연령대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아. 저도 네. 저도 소화 못할 정도의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르카프와 약간 이제 프로 월드컵 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럼 아까 예. 나온 사진에 예, 아까는 그 프로 월드컵입니다. 지금 댓글에 또 재밌는 게 올라왔는데 초코라떼 TV님이 저 편에서 또 한 벌 사셨다는 이라고 하는데 설마 또 사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하. 저 옷이 이제 세 벌 똑같은 게 있고요. 세 벌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이제 사려고 할 때는 여름 너무 이제 히트 상품이다 보니까 네. 없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아니 누가 보면 협찬을 받은 줄 알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부자들은 사실 원래 스티브 똑같은 잡스. 네? 스티브 잡스. 똑같은 옷을 네. 계속 이렇게 여러 벌 네.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 아니에요? 본인 옷인 거예요? 네. 저요? 저는 네. 매일 새로운. 약간 진짜 스티브 잡스예요. 아닙니다. 컨셉입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네. 목티가 네. 목이 조금 더 올라가야.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지금 네. 댓글들 올라오는데 청밥님이 네. 르카프에서 월드컵으로 갈아타셨군요. 정말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아, 네. 오늘. 네, 정말 그 PD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괜찮나요? 왠지 구독자가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재미가 막. 아, 지금 구독자 괜찮아요? 네. 아니, 시청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남국 의원님 항상 이렇게 뭔가 진중한 모습이시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신 모습 보니까 훨씬 더 또 부드러운 매력이 느껴져요. 의원님 왜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재미있다고 하신 분이 박예슬 아나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그 미르미디어에서는 네. 노잼 컨셉으로 구박당하고 갈굼당하고 막 이렇게 네. 했었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설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그래요?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그래서 저는 뭐 진중하기보다는 친근하고 네, 편안한 아니 제가 얼굴. 매불쇼 나가면 네. 저도 저하고 함께 콤비를 이룰 네. 분 있으면 완전히 웃길 수 있거든요. 네. 최욱 뭐 정영진 하나도 안 웃긴데 네. 두 분이서 그냥 막 웃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웃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콤비로 같이 나가면 같이? 웃길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별을 자 그래서 네. 우리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뭐 그 네.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하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예. 네, JM투데이에서 JM투데이에서 방송을 할 때 제 옆에 안규정 앵커가 앉아 네.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좀 오갔고 그때 이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약을 하셨던가요? 대선에서 승리하면 올해 안에 장가를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뭐 안규룡 앵커랑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네. 더 재미난 거는 네네. 그때 당시에 네. 그걸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기사를 보도를 네. 내고 더 황당한 거는 그게 포털 메인에 올라와가지고 네이버 네. 포털 메인에 올라와서 맞아요. 와. 정말 재미나더라고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올려야 할 산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뭐 주고받은 얘기들은 있었으니까. 네, 뭐 네. 거짓은 아니어서. 네, 네.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 이제 지나치게 뭐 약간 선정적이었을까요? 약간 그래서 선정적. 거기에 어디서 도대체 선정을 잘. 아니,
의원님 그때 당시 여자친구 있으셨나요? 결혼을 아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결혼을 확신하셨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입대할 부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입대 날짜를 먼저 정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않았지만 먼저 결혼할 날짜부터 이렇게 결혼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예식장 구하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끝나고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이제 결혼이 몰리셔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알아보셔도 8월 9월 가을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결혼할 올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 만나지 마시고 예식장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네. 지금 2027년 3월에 결혼식장을 예약했다는 소문이 또 들려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요? 2027년 제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날 네. 아, 그때 정권 교체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그 전부터 만나고 그때 결혼 날짜를 잡겠습니다. 아 그래도 결혼을 너무 늦추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좀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 경험상 저는 28에 했어요. 오 진짜 빨리 하신 거예요? 네, 28에 했고 지금 제 아들이 둘인데 24살, 21살. 야. 아내분이 첫사랑이신가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지막 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아니시라는 게 결론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오시 아니 제가 아내분 보고 계시다면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첫사랑이 네. 누구신지 꼭 한번 물어봐 주시게요. 원래 남자의 첫사랑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 사랑이 소중하고 네. 정말 좋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네. 오, 갑자기 프로그램이 약간 뭐 사랑과 전쟁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래서 제가 경험상 네. 결혼을 계속 늦추는 것보다 어차피 하실 생각이라면 이거 뭐 꼰대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생각이면 2027년은 너무 멀어요. 네. 올해 뭐 연말도 좋고 내년 봄에 일단 날짜를 잡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죠. 그래서 준비한 뭐 월드컵 있잖아요. 네, 이상형 월드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이상형을 알아야지 더 네. 빨리 저희가 장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야별로 그러니까 외적인 이상형, 성격 이런 걸 닫아서 외모만 딱 봤을 때 김남국 의원님 이상형이다 싶은 분이 있으시면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제가 네. 아니 소개를 시켜 줄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만약에 네네. 진짜 김남국 네. 의원님께서 딱 이상형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상형에 부합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피디님 저는 정말 이게 진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시사적인 거는 아예 안 물어보셨는데 좀 이따 물어봅니다. 분위기 좀 네. 올라가고 아니, 그러니까 텐션 올라가면 잠깐 뭐 5분 정도 그냥 네. 이렇게 농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프로젝트잖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저희 방송은 진짜로 합니다, 여러분. 네.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남국 의원님 만약에 이상형 딱 고르시면 제가 남국 의원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인 여성분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찾아서 안산분으로 남국 의원님의 이상형을 아, 안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화면까지 준비했어요? 아니, 화면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선 분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네. 월드컵 이상형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앵커로서 그렇죠. 약간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드리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어떤 외모를 평가한다거나 좋아요. 아니면 뭐 이분의 뭐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그분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알겠습니다. 의견을 저희가 묻지 않았기 네. 때문에 혹시 그렇죠? 그냥 김남국 의원님께서 네,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좁혀보자고요. 올라가다 네. 보면 아 정말 어떤 여성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네. 김기현 의원님께서 남진 가수와 네. 김연경 배구 선수와 이렇게 네.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지지를 사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네. 많았는데요. 오늘 혹시 저희 방송이 전혀 그분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저희가 해가지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혹시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면 예, 예. 우리가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죠. 제가 네. 원하는 이상형은 네. 마음이 넓으신 분. 아, 네, 예. 아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정환 앵커님이 네. 재미없다고 아니, 정말, 진짜 재미없는 네. 거예요. 이게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네. 삶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서로 이제 위로가 되는 말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네. 힘들 때 지켜주고 그런 분.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보통은 다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혼할 때는 엄청 컸다가 그게 계속 그 크기가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좀 둥글둥글하면서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네, 그런 분? 그러면서 안산에 살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네. 제가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외적인 이상형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는 이런 분에게 정말 딱 네. 예쁘다고 생각하신다고 내가 네. 원하는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상형이 신 분 계신가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하신 분. 네, 편해. 아니 이게 시사랑 뭐가 달라요? 그냥 시사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고 나서 질문 자체가 문제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질문 네.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상형 월드컵이 필요하네. 그렇죠.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떤 분들을 제가 준비를 했냐면 네. 이 배우, 연기자분들과 또 그리고 아이돌, 가수분들 그리고 시사, 정치 관련 분들 이슈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요, 한번 재밌게 해보죠. 어느 네. 분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사? 시사, 정치 분야, 그리고 배우와 연예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수, 아이돌 그룹 이렇게 딱 세 분야 나눴습니다. 일단은 제 이상형인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군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 좋아하는 직업군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네.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해서 학교의 이야기를 배우자를 통해서 약간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범위가 딱 좁혀지네요. 아 그다음에 방송을 네.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까? 방송하시는 분은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네.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도 이제 교직에 그러니까 강의를 해보고 선생님 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제 와이프와 같이 함께 저녁에 와서 네.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학교는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학 때 함께 이제 그냥 멀리 좀 여행도 다녔고 네. 그런 거를 약간 좀 상상을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죠. 제가 감히 네. 형님한테 조언 드리면은 이게 분야가 있잖아요. 뭐 연애, 뭐 정치 시사. 배우 이렇게 했는데 정치 시사나 이쪽은 사실 다 아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박살이 날 수 있으니까 배우나 네. 연예인 쪽으로 선택하는 게 네. 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선생님, 선생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신 거 아시죠? 이게 약간 무용 선생님도 있으시고 피아노 선생님이 있으시고 유치원 선생님 있으시고 초등학교 선생님 있으시고 중학교 선생님 있으시고 고등학교 선생님 있으시고 또 그 외 여러 분야 선생님 그렇게 계신데.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해봤네요. 아 여기 발레 선생님이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네 이상형 월드컵 진행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뭐 짧게 준비하는 아니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또 이랬다가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갈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지금 네. 이 시간 동시간대에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음부터 네. 좋습니다. 다음에 완전 그러면, 이상을 딱 찾아서 나와주시길 네,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로텐더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그걸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한 40여 명 정도가 모이시나요? 철험의 소속의 네. 의원 철험의 소속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에서 또 이제 강경파가 뭔가 굉장히 센 어떤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민주당을 또 흠집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밤샘 토론, 밤샘 농성의 자체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네. 폄훼하려고 하는 네. 의도가 깔린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이름 몇몇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하경 의원님을 포함해서 김두관 의원님 등등의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철험회가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텐더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쟁점적인 토론 주제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죠. 네, 이제 크게는 네. 여전히 역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게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생 파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국민들이 잠깐 맡겨놓은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 삶, 민생을 챙겨달라라고 하면서 잠깐 대통령에게 빌려준 위임한 권한인데 마치 이 권한을 왕처럼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민생을 챙기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서 민생을 파탄 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 이런 걸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가 이번 일요일에 100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일선의 말단에 있는 분들만 구속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수사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해서 말이죠. 파면. 해임 예. 건의안을 결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이제는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네. 1월 첫째 주에는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2월 첫째 주에? 네, 2월 첫째 주에. 2월 첫째 주에. 예. 확실하게 뭐 탄핵시킬 자신 있습니까? 뭐 국민 이제 여론조사나 당내 네. 많은 의원님들 의견도 늦었다. 지금 이렇게 100일 뒤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의총을 저희가 내일 목요일 날 열 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일 의총을 통해서 탄핵안 발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네.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해서 대통령실에 보낼 때 야 무슨 해임 건의안이냐 바로 탄핵을 해야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번에 확실하게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죠. 159명의 안타까운 그렇죠. 목숨이 그렇게 예수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책임지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들 스스로는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강하게 해서 밀어붙여 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만약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을 때 법사위원장이 결국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원내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표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꼭 통과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탄핵안을 의결해서 헌재로 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안을 지금 법률위원회에서 변호사님들, 전문가님들이 함께 모여서 꼼꼼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기명 투표죠, 국회에서. 기명. 네, 기명일 겁니다. 법사위에서 사실 김도읍 위원장이 거절한다면 이걸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매우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직회부하는 방법, 우회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표가 더 많아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이렇게 직회부한 바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탄핵안이 뭐 중간에서 무너지거나 부결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안건이고 뭐 지금 힘차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속 처리 안건으로라도 처리하면 앞으로 한 8개월 안에 되나요? 그게? 저희가 150일에서 네. 180일 정도 걸릴 수 네네.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공개 회의를 거쳐서 김건희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아주 혐의가 뚜렷한 정황들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판 과정에서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깊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방조 정도가 아니라 깊게 관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술에 가담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보도가 뉴스타파를 통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뉴스타파를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김의겸 의원을 김의겸 의원이 인용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만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야당의 대변인을 타겟해서 고소고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김의겸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좀 멘트나 이런 것들을 세게 아프게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의겸 의원님을 딱 집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건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첫 번째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번에도 김의겸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게 격앙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맞고발, 맞고소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3일에 네. 김의겸 네. 대변인께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김의겸 대변인이 고발한 내용이나 논평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근거 없이 뭔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뉴스타파나 다른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뉴스타파도 역시나 그게 그냥 뉴스타파가 그냥 일방적으로 뭐 단순하게 취재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김건희 여사가 매입하고 나서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라서 한 15억에서 2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 한 5억 원 정도의 평가액을 가졌던 금액인데 이거는 정황상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미 공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네. 회장은 8년의 징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네. 변호인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술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언급이 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제 그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네. 구형을 아마 했습니다. 구형을 하고 2월 10일 날 네. 선고가 있을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가를 부양하려고 네. 할 때에 일부러 정보를 흘려가 내부에 있는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가를 띄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주가 조작을 하는 줄 모르고 그냥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기소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한 액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네. 실제 거래되는 계좌로 사용되었다. 최소 5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좌 중 일부는 다른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 계좌와 몇 초나 몇 분 만에 거래가 되면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과 유형을 보이는 그런 거래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1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선수로 뛰었다라고 하는 이정필이 자필 진술서에 주가를 부양하는 데에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하고 주가를 부양하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쩐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권오수 회장에게 그 네. 요청을 했고 네. 그 쩐주로서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정에서 나왔던 어떤 증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 가담이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내부자 정보를 흘려준 것에 동조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어떤 그런 투자자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는 정말 그야말로 검찰에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냥 뭉개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것입니다. 말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김건희 여사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아까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리고 2월 10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그때 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인지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한 얘기예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시세 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를 만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뭉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뭉겨버린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요. 2012년, 13년부터 이 주가 조작의 정황을 발견하고도 무시했다, 수사를 네. 하지 않았다, 덮었다라는 의혹이 최근에 또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국감 때와 2021년 국감 때는 경찰의 아주 자세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자술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주가 조작 정황을 이 범행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게 장기간 드러내지 않고 계좌를 너무나 많이 분산시켜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고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걸 모니터링하는 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네.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미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처음에 1차 단계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정필의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기간까지 특정해서 주가 조작의 정황을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었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나온 것은 사건 번호 133호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에 그러한 어떤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정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하고도 제대로 된 어떤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뭉개버리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공정 거래 사범도 뿌리 뽑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주문을 했는데 이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인 거죠. 네, 불특정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높은 빌딩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밑에서 정말 누가 맞아가지고 죽거나 다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 누구나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정말이죠. 예.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말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주가 시장에 네. 혼돈을 초래하는 배우자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뻔뻔하게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 와이프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네. 가장 공정한 상식이 아니냐는 당연히 근절을 해야죠. 네, 근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근절을 하기 위한 일단 첫 번째 작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고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이 주요한 게 이제 시장 질서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한 거래나 아니면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어떤 그런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잡아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금융감독원인데 당연히 이러한 어떤 부정 거래나 이런 것들을 단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장모라든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그대로 덮였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 진상조사 TF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 위원으로도 김남국 의원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발표 내용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거를 우리끼리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공유할 게 아니고 좀 당의 홍보위원회나 뭐 델리민주에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박용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오늘 TF의 공개 회의를 보고 너무 좋다, 한 번 더 해라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설명한 것을 판넬이라든지 웹자보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쉽게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물 한 잔. 네, 아유 우리 당의 또 네. 미래부 총장이세요. 미래부 총장. 그래서 요거를 네. 조금 더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네. 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그림이나 이런 어떤 웹으로 해가지고 웹잡으로 해가지고 그 웹잡을 보면서 설명하는 그 영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좀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또 동시에 SNS상에 많은 분들께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곳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림 파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널리 좀 만들고 널리 좀 알리고 또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네. 계십니다. 이제 뭔가 제대로 힘있게 민주당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초코라떼 이게, 예. TV에서 민주당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도 있고.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 국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당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공판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헌재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본인의 헌법상 권리 권한을 이렇게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네. 재판가 있는 이 세 가지 재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당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논평내고 관리하고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지도부하고 당무집행회의에 보고서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은 이미 1심 그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이만큼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가 과하지 않다.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실제 그 징계 사유가 되었던 내용을 뜯어보면 형사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직권 남용을 해서 판사를 사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막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징계 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형사법적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부당한 징계를 받고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던지고 벗어던지고 정치에 투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명분과 정당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여서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님, 우리 법사위 간사님, 원내대표님 등등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해라라고 해서 제가 간사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쁘신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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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3차 또 검찰 출석하시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이었죠.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이겼다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뭉갰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네, 어제 했던 발언이죠. 네, 네. 어제 했던 네. 발언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최측근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엄청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네, 선거사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사건도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중립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도 그걸 세게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측근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말을 아껴야 되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말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당하고 나서 대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나갈 때마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야당 수사와 관련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되어서 매우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더 문제인 것은 그렇지 않아도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해야 될 장관이 황당하게도 이 수사에 대해서 단언하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예단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해서 수사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어떤 그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오후에 그런 어떤 비판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저는 세게 야당으로서 세게 더 비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 네.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사건을 키우고 있다라는 일리언도 있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수개월 네. 동안 조국 사모펀드다, 조국 펀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대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다라고 네. 했었는데 조국 펀드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당일날 밤 12시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기소했던 사실관계 다 틀렸잖아요. 공소장에 나왔던 표창장 위조 일시, 방법, 목적 다 틀렸 다 틀렸잖아요. 허위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도 수개월 동안 마치 그게 진실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대장동에서 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변호사 대납 쌍방울로 옮겨가고 근데 쌍방울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성남FC로 좀 네. 옮겨가고 근데 성남FC가 뭔가 좀 법리적으로 법 기술적으로는 맞지만은 행정가로서의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김성태 회장 끌고 와서 쌍방울로 이야기하고 이게 검찰이 수사력이 정말 없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재명이 돈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돈을 받은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사의 초점이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얘기 자체도 뭐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서 뭐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 검찰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북한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진술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검증할 수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흘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피의사실을 조금 흘리면 네. 그거를 단독이라는 제목 아래에 받아쓰는 그렇죠. 기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상상을 덧붙이는 거죠. 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니까 마치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난 적 아예 없다. 번호조차 없다. 그런데 언제선가 전화통화는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한 전화통화 엄청 많이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사 시절에 네. 거의 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20번 이상 될 정도로 계속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지지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성남 그 경기도 지사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통화해보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도 항상 거절하지 않고 누가 전화하든지 다 받아줘던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어떤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 것 마냥 부풀리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네, 뭐 북한에 가서 뭐 노동당을 압수수색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네. 사이에
옆에 있는 컵에 물이 떨어졌잖아요. 물 한 잔이 좀 필요하신 상황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물을 한 잔 허니라이브를 준비하면서 PD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전국에 있는 네. 팔도 뉴스를 또 같이 담아보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소식들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너를 마련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나요? 팔도 비빔 뉴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팔도 요즘 비빔면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 네. 네. 요즘 가스비 네.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가스비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두 배가 나왔다.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목욕탕이나 네. 식당을 하시는 분은 두 배 이상 나온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사실 가스비가 인상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네.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제 LNG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비가 인상될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았지만은 정부의 역할은 사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여기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라고 말할 뻔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가진 권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면서 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지방정부,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분이 또 특별하게 참석을 하셨죠.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이걸 또 이재명 대표께서 리트윗하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좀 특별한 전화 연결을 준비해놨죠. 파주시 소속인 경기도의원 조성환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조성환 의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조성환 네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환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 옆에 계시고요. 김남국 의원님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못 지켰네요. 선배님께서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선배님 지역구가 교화 탄현인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다 기억하고 아 거기 사시는 분일까 하면서 막 혼자 막 얼마나 안산에서 걸리나 막 이렇게 찾아보고 네, 조만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안방비 문제 해결하고 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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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성환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조만간에 네, 네, 김남국 근데 선배님 제가 소개팅이. 찾아보니까 네. 파주 사실 좀 멀더라고요 그때. 네, 안산에서 좀 거리가 됩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오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조성환 의원님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가구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장께서 결정을 하셨고요. 뭐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그 민심들이 대폭 이렇게 끌었습니다. 어땠어요? 덕담으로 이야기해야 될 이 설 명절이 난방비 고지서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랄만한 정도의 그런 인상요금이 나와서 난방비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 바로 1월 26일 목요일 날 민주당 중앙지방정부와 의회의 긴급대책회의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1인당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1인당 한 25만 원 규모,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정부 제안을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우리 지방정부라도 그러면 의회와 협력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회의를 주재하셨고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기초단체 단체장인 우리 파주시장과 여러 시장님들 참석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 남종섭 경기도의회 대표께서 광역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이 회의에서 우리 이제 김경희 시장께서 경기도의원을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하셨거든요. 네. 그랑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아 그거 좋은 의견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파주시에서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와.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이러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시도의원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좋은 정책이고
빨리 집행됐으면 좋겠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이 추위를 이겨내려면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장께서 주말 내내 시의회랑 협의를 하시고 어제 그 바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구당 20만 원의 저희 에너지 지원금,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더 2중, 3중의 경제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럼 지역상권, 골목상권도 살겠네요? 그렇죠. 야.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미 이 지급받는 방식도 다 해봤기 때문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이거 사용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매우 좋아하시고요. 네. 또 지역화폐 방식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또 마련을 해서 5% 해당되는 금액을 또 추가로 드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난방비로 어려움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파주시가 긴급하게 지원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네. 예, 따라서 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파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 주셨습니다. 뭐 네네. 이런 흐름을 이제서 따라 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59만 2천 원이 지원이 될 텐데 이것과 별도로 파주시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20만 원을 지급을 하시는 거죠? 네, 파주시는 지원을 네. 하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그날 26일 날 우리 남종석 대표가 제안을 했고 바로 경기도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정책 결정을 해서 우리 그 노숙인들 경로당 또 지역 아동센터 취약계층 농인 장애인 아동 대상으로 네. 긴급하게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회랑 협력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파주시와 파주시 의회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올해 안에 난방비가 뭐 몇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올겨울보다도 오히려 다시 찾아올 다음 겨울이 더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더군다나 뭐 전기료도 올라갈 텐데 올 여름에 또 전기료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네. 있고요. 그만큼 요즘에 살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네. 이런 거에 부담을 갖는데 우리 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계시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정말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고 다른 일들에만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환 경기도 의원이셨습니다. 파주시를 지역구로 네.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서울 쪽에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식인데 네. 시대착오적인 성윤리 조례안을 서울시 의회가 교육청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시대착오적 성 혼전 순결을 강제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 기독교 단체 등이 제안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관계는 네네.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조례로 올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의 시대에 물론 저게 어떻게 생각하냐 다 다를 수 있지만 저것에 딱 규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박영원 위원장님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뭐 잘 네. 지키고 있고요. 아니 뭐 의도치 않게. 네, 의도치 않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네. 성윤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 뭐 SNS 상에서 트위터나 DC 인사이드 등에 굉장히 네.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골자가 사실은 목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요. 검토를 교육청에다가 네네.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네네. 논란이 된 거고요.
이 맥락이 사실 기독교 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네. 굉장히 네. 보수적인 입장에서 뭐 다양성을 훼손하는 목적이 저는 다분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 기독교의 정광훈 같은 그런 그렇죠. 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죠. 네. 소수자에 대해서 뭔가 배척하는 네, 듯한 네. 그런 목소리가 목적에 있다고 보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이제 법안과 민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표만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런 어떤 무리한 부탁이나 사실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의 정규 교과 과정의 교육만 배우더라도 저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저런 어떤 법안 조례안을 검토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저거 자체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을 어떤 지지해주는 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만을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세력에 동조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예. 좀 더 진중하게 검토 작업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네. 검토 요청을 한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 내용 보면요. 그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어떤 기사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네. 쓴 기사인데 룸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룸카페가 참 문제다라고 하는 요지예요. 기사의 요지는 이 안에서 뭐 청소년들이 성관계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된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기사의 요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요지가 잘못된 게 왜 청소년들이 룸카페나 이런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장소조차 없으면 비위생적인 장소에 가야 하는데 너무 성을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청소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교육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피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뭐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무조건적으로 뭐 에이즈나 이런 게 매개물로서 어떻게 위험한지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보다 뭔가 네. 좀 안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네. 것 같고요. 8시 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밤샘 농성 그리고 토론에 들어갔겠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도 이제 네, 이동하려고 바로 잠시 후에 합류를 해야 되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다시 원래 주제, 그렇죠. 원래 테마로 돌아가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썸네일에 적었듯이 김남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네. 김남국 의원님께서 자주 출연하시면서 이제 정치 현안 시사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고 네. 또 국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혹시 나 때는 뭐 이렇게 보통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인데 네. 6.25 때도 애는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1900 초 때 이야기예요. 아니, 5년 후에 네. 의원님 장가 가시면 너무 늦다. 그래서 2세를 보기 힘들지 않냐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네. 그 장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제 시청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네. 의원님도 참여하시죠? 당연히 참여하고요. 벌써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참여하냐라고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토요일 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몸만 가볍게 오시면 그 자리에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실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보니까 날씨도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꼭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 앞서서 여의도 연애 달인의 상담소라고 하는 네.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연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사연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예, 빨리 이동을 네. 해야 되는데 그 사연을 꼭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올려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네. 계실 거예요.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 네. 빨리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 예. 합니다. 두 가지만 할까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세서라도 논란 댓글이 있었습니다. 딴따라이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김남국 의원님이 옛날에 네이버에 답변을 달았는데 고백하는 방법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외처럼 답을 다셨다고 하는데 이런 분에게 과연 연애 상담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원 앵커님? 그 친구를 좀 찾고 싶습니다. 잘 됐는지. 네. 네. 자.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익명이신데 네. 요즘 입이 좀 독해졌던데 보기 좋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강성 발언이라든지 강한 투쟁 모습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도 좀 더 부릅뜨고 다니고 독해진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연애와 관련해서는 네. 이분이 30대인데 어느 동호회가 연애하기 좋을까요? 이거 답변할 수 있으세요? 요즘에 동호회에서 많이 만납니까? 아니 안산에 네. 정말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온갖 동호회를 열심히 많이 아, 가세요. 배드민턴 많이 네.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배드민턴 뭐 산악. 네. 제가 이제 1년 지난해 그 의정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1년 통계를 내보니까 공개적인 지역구 이제 행사나 아니면 지역 주민 간담회 만남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평균 85회 했더라고요. 네. 약 대략. 그러니까 비공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한 동호회에 가서 인사를 드려봤는데 20대 동호회 솔직히 말해서 30대 동호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시는 동호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요? 영어 외국어 회화 동호회 이런 것 좀 젊은 네.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 초반 가시면 약간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동호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사이클 동호회. 근데 이제 자전거 사이클 동호회도 연령대가 엄청 높으신 분들 있고 연령대가 이제 젊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된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여성들이. 근데 좀 재밌는 건 박영훈 네. 위원장 혹시 잘 적고 있습니다. 적은 질문 아닌가요? 네. 이거 인가? 네. 그다음에는 네. 그 요즘에 여성들 댄스 동호회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댄스는 뭐 어떤 댄스를 추는 거예요? 발레 뭐 이런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네. 발레는 아닐 것 같고 아, 발레 약간 아이돌 댄스. 아, 네. 발레는 사실은 뭐 지루바 뭐 차차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아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살사 네. 뭐 제가 아직 거기는 못 갔거든요. 네. 초대를 받았는데 네. 못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 너무 부담돼서 네. 하나, 그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동호회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요?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해결이 안 되는데요, 질문이? 그거를 네.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문제가 항상 그런 이런 어떤 썸 타는 것들 때문에 동호회나 이런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에 모임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바로 그런 거 생기면 바로 징계고 축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네. 지금 이 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35세 남성분이시고요. 모쏠 군당장 킹남국이라고 달아주셨어요. 닉네임이. 아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보지 않습니다. 모쏠은 아니고. 네, 모쏠은 아닙니다. 혹시 이 글 남겨주신 분? 네, 오늘 뭐 앞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요. 모쏠이 아니시라는 네. 점. 그래서 군단장님 장가 가시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 군단장님이 겪었던 가장 가혹했던 이별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군단장님이 누구죠?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제가 무쏠인 군단장님. 네. 아 제가 무쏠 네. 군단장이라고요? 절대 인정할 수 아마 없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네.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순위 투표를 해보면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이별, 무리한 이별, 화나는 이별이 잠수 이별 아닐까요? 예. 카톡 이별. 카톡 이별도 아니고 연락 두절. 경험자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연락 두절.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고 네.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연인 사이에 소중했던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그랬던 상대 이게 그냥 아예 연락 두절 차단하면서. 아 진짜 그렇게 거. 이별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네. 무례하고 화나고 답답한 이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모솔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별을 걱정하시기보다 만남을 걱정하시기보다. 네. 자, 2027년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서 또 좋은 만남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도 빨리 하시면 네. 더 민주당의 힘도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의원님을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리고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요. 해주세요. 저도 그 김남국 TV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그 원래 이제 매년마다 다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네. 첫 번째 목표 이렇게 막 뭐 세우시는데 제가 매해년마다 항상 다이어트 하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는 그게 매해년마다 해보니까 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과 더 소통하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내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현안을 사실은 막 저도 안에서 취재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제가 지도부에 있는데도 막 이렇게 취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를 구독하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희 지지자 여러분들도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SNS에 뭐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좀 남기고요. 제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그 글을 남기기 때문에 김남국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다 발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고 또 내밀한 내용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코라떼 TV님이 김남국 의원님 장가는 꼭 가시고 민주당을 위해 힘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가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다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후원 안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후원금을 지불할 후원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1시간 한 1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로부터 정말 재밌게 해야 된다. 텐션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방송이 또 정치 시사 이슈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이야기를 담고자 기획했던 프로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버 여러분께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합동 방송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그제 제가 이틀 연속 문화 공감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동적인 음악 무대를 마련을 했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꼭 음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장기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도 좋고요. 자기가 나 이건 우리 많은 분들과 진보 또 유튜버들 또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연락드려서 한번 모시고 그런 자리들 함께 마련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영훈 위원장은 어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나중에 회차가 좀 쌓이면은 공개 방송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딜 찾아가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이정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와서 같이 민주시민의 역량, 재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하루는 다른 외부 게스트들 모시지 않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는 방법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늘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언제 하루 날 잡아서 네. 댓글 소개하고 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줌으로 저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셔도 좋고요. 네. 또 박영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도 하는 그런 날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우리 이정원 TV와 서울의 소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날은 꽤 많은 분들이 동시 네. 접속이 돼서 정말 네. 제가 어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뜬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사실 어제는 조금 동시 접속자 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 원래 약간 네. 유튜브가 이 동시 접속자가 많은 날이 있고 또 적은 날이 있고 한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재밌으시면 많이 네. 주위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지 더 프로가 많아. 성장하고 저희도 또 즐겁게 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업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개업발이라는 용어가 네. 있기 때문에 개업발을 계속 이어가려면 여기 출연하는 우리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매일 알겠습니다. 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달콤한 삶, 달콤한 사회, 달콤한 정치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즐겁게 우리 정치는 어둡지만 삶은 네. 밝은 네. 그날이 되는 날까지 저희가 전달을 네. 하는 게 목표였죠. 네. 어제 그제 제가 했던 멘트들을 오늘은 다 해버리셔서 네. 제가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순간 고민이 좀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정원 앵커님과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참 큰 네. 영광이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네. 많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지금 구독자 수를 보니까요. 네. 97만 9천 명. 조금만 더 하면 98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정원 TV는 TV. 지금 몇 명인가요? 이정원 TV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몇 명? 1590명. 3590명. 자, 네. 3590명입니다. 그러면 3,600명 채울 때까지는 저희 방송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10분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계시는 분들 지금 네. 이정원 TV 넘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네, 3,600명은 채워주십시오. 네. 네, I'm still hungry. 굉장히 배가 여전히 배고프십니다. 네, 네. 이걸 채워야 제가 집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네. 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채워주시면 3,600명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그때까지는 좀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아 발레를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박예슬 아나운서가 발레를 했는데 발레를 왜 계속 쭉 안 하시고 이 방송계로 뛰어드셨는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방송계와 네. 전혀 연관이 없는 네. 사람이고 사실 이쪽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 지난 대선 이후 패배 이후에 네. 이렇게 진보 유튜브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의 삶의 반평생을 살아온 걸 내려놓고 사실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15년 동안 발레를 하셨습니까? 네. 네. 저의 모든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의 모든 네. 삶에서 발레는 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업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선 패배를 한 이유가 네. 언론의 문제가 가장 컸다. 그래서 네.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큰 어려움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에 사실 시작했습니다. 네. 발레리나로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발레는 사실은 매일매일 네. 하는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용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고 있고 이 일에 집중을 하면서 정말 여기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현재는 발레를 접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시작하려면 맘먹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굳이 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지 계속 하시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요. 네. 정말 발레를 잘 하셨을 것 같아서 발레하는 모습 혹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발레 공연하던 것들이 있습니까? 뭐 네, 제가 나중에 백조의 호수 영상을 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네네.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지난 대선 이후에 네네. 언론이 바로서는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네.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 말씀하시는 순간 네. 이정원 TV의 구독자 수가 3,62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네. 있다고 우리 꿀피디가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620명. 아 사실 뭐 한 4,000명까지는 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뭐 그동안에 네. 사실은 저희가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방송하기로 그렇죠. 돼 있었는데 어제도 거의 1시간 40분, 그저께도 1시간 40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일찍 네. 3,600명도 넘어갔고요. 사실 목표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만 명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한 6,4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도요. 네,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 마무리하시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정원 TV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찾고 있고요. 또 광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네. 드립니다. 네, 저희와 함께 방송하면서 뭐 광고를 하신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이버 카페 있죠. 네, 거기에 네.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소식을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또 방송에 반영을 해서 네. 직접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또 고민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620명 넘어갔고요. 네. 고품격 유튜브 라이브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오늘 세 번째 방송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하시고요. 잘 자요. 네. 오,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한 거죠? 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